네, 트윈스 볼츠나의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1선발 간의 매치업 키움과의 시리즈 첫 경기 0봉승을 내달리면서 3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키움도 아직까지 2024 시즌에 승이 없어서 언젠가는 이길 것이고 또 후라도가 LG전에 좋았고 물론 직전 경기 부진하긴 했지만 그리고 LG 트윈스가 어제 많은 득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대신 엔스가 잘 던져주면은 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수전 양상이 되더라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엔스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잘 던져줬고 또 타자들이 막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추가점 뽑을 때 뽑아주고 하면서 키움을 상대로 0봉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G 트윈스는 3연승을 내달리게 되었고요. 이번 주 안 지고 3승 1무로 쭉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고척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오늘 디트릭 엔스 선수의 11탈삼진 무실점 피칭이 빛났습니다. 타선에서는 홍창기 선수가 멀티히트와 함께 타점 하나. 확실히 제가 점심 먹으면서 보는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홍창기 선수는 요킷이 없으면 키움전 괜찮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김진성 선수가 오늘 조금 주자를 출루를 허용시켰는데 사실 먹힌 타구들이 좀 운이 안 좋았어요. 예, 그런 거 빼고는 삼진 두 개와 함께 마지막에 또 독침수거 직선타로 잘 막아내면서 홀드를 기록을 했고요. 이영철 선수 드디어 시즌 첫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자, 11탈삼진 무실점입니다.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KBO 리그 두 번째 경기를 마친 디트릭 엔스 선수였는데요. 6이닝 동안 탈삼진이 무려 11개, 그리고 오늘 무사사구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전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왜냐면은 이 선수 구위 엄청 뛰어난 선수예요. 그리고 좌완 150인데 처음 보는 타자들은 당연히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범 경기에서 한번 만났다지만 제가 그때 직관을 가고 오늘 경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 직관 가서는 뭔가 변화구를 좀 더 실험하는 직구 던져도 될 타이밍에 그런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같은 상대인 키움을 상대로 직구 위주의 피칭을 앞세워서 많은 탈삼진과 함께 또 타자들을 거의 뭐 잠재우는 그런 피칭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로니 도슨, 김혜성, 김희집, 이재상에게 각각 두 개의 탈삼진을 수확을 했고요. 이영종, 김재현, 이원석에게 삼진 하나씩을 추가를 하면서 총 11개의 탈삼진을 잡았는데 여기서 좀 다른 선수들은 삼진을 다 잡을 수 있는데 김혜성 선수 상대로 두 개의 삼진을 잡았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혜성 선수가 루상에 나갔을 때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또 선수인데 잘 막아준 것 같고요. 오늘 너무나 깔끔한 피칭이었고 계속해서 시즌 초반에 이 선수가 이렇게 승수도 쌓고 탈삼진도 많이 쌓고 하면은 리그를 평정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초반 두 경기는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할 테지만 일단 출발이 너무나도 좋은 LG 트윈스의 1선발 에이스 디트릭 엔스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저득점 경기로 예측을 했는데 소중한 한 점을 뽑기는 했습니다. 4회 초에 김현 선수가 볼넷 출루 또 오스틴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노아웃 1, 2루가 됐고요. 오지환 선수의 1루 땅볼 때 이 두 선수가 한 칸씩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문보경 선수가 다행히 좀 큰 부상은 피한 것 같습니다. 어제 송구를 잡다가 주자와 좀 팔이 부딪히면서 위험할 뻔했는데 일단은 오늘도 정상 출전을 했고요. 희생플라이를 기록하면서 소중한 리드를 안기는 점수를 뽑아줬고요. 7회에는 돌아온 조상우가 나왔습니다. 원아웃 이후에 문성주의 안타와 신민재의 볼넷. 야, 요 하위 타선이 굉장히 쏠쏠하게 돌아갔죠. 그리고 박혜민 선수의 뜬공 때 문성주 선수가 3루까지 갔고 또 LG 트윈스의 점수가 안 날 때 갑투, 10번 타자를 할 수 있는 폭투가 나오면서 또 문성주 선수가 홈을 잘 파고 들었죠. 2대0. 확실히 키움이 김동원이라는 주전포수가 빠지다 보니까 포수 쪽에서 좀 미스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블로킹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완전 말도 안 되게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만 했어도 3루 주자 들어오긴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옆에 막고 뒤쪽으로 좀 흐르면서 LG 트윈스가 두 점째 뽑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재밌는 친구예요. 입단해서 첫 번째 공을 던지기도 전에 인터뷰를 이렇게 한 재밌는 친구입니다. LG가 트레이드한 걸 후회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당차게 말했던 신인
키움의 전준표 선수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원태와 이주영 선수, 김동규 선수 또 1라운드 지명권 트레이드 때 최원태 선수는 LG로 왔고요. 또 나머지 반대급부로 이 두 명의 선수와 지명권 한 장이 갔는데 이 지명권에서 뽑은 선수가 이 전준표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원주 마무리 캠프에 합류를 해서 마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조금 웃겼어요. 사실 뭐 이주영 선수나 김동규 선수가 뭐 가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말 해도 솔직히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은데 LG 유니폼을 입고 공을 던진 것도 아니고 이제 프로에 입단한 선수가 지명된 걸 감사해야지 사실 키움이나 기회를 얻은 건데 갑자기 왜 LG를 소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전준표에게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준 LG 트윈스 타선인데요. 투아웃 이후에 박혜민 선수가 볼넷을 골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2루까지 도루에 성공을 했는데 박혜민 선수가 지금은 도루 타이밍을 너무 잘 뺏었죠. 올 시즌에 도루 완벽하게 많이 치고 나가면서 벌써 이 도루 왕을 위해서 박혜민 선수가 시동을 좀 걸고 있는데 박혜민 선수가 포수가 던지지도 않았어요. 2루에 도루 완벽하게 성공을 해냈고 홍창기 선수가 또 여기서 마무리하는 1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3-0 한 점 더 추가를 했고요. 이 박혜민 선수의 출루와 도루 그리고 홍창기 선수의 타점 그림 테이블 세터가 사실은 좀 체감되는 느낌이 박혜민이 잘하면 홍창기가 좀 아쉽고 박혜민이 아웃되고 나면 홍창기가 잘하고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또 2024 시즌에 원하는 그림이 박혜민 선수의 출루와 도루 그리고 홍창기 선수의 타점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LG 트윈스 한 점의 리드를 더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투수 유영찬의 세이브 오늘도 사실은 한 점 더 났으면 넉점 차라서 뭐 9회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세이브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2024 시즌 새로운 마무리 투수 유영찬 다행히 3점 차 세이브 상황에서 등판을 했고요. 사실은 초반에는 좀 컨트롤이 저는 안 좋았다고 봐요. 예, 김희집 선수에게 볼넷을 허용을 했고 다행히 슬라이더를 쓰면서 이영종 선수를 삼진으로 잡으면서 원아웃 됐고 이원석 선수를 내야 플라이로 잡으면서 이젠 좀 감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투아웃을 잡았고 또 교체돼 들어온 포수 박준영 선수를 땅볼 처리를 했는데 이거 기록은 미스인지 제가 마지막에 문자 중계 확인했을 때는 내야 안타로 기록이 됐더라고요. 네, 분명히 영상으로는 3루수 땅볼이고 이후에 포수 아웃으로 경기가 끝나야 되는데 박준영 선수는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야 안타 처리가 돼가지고 괜히 또 유영찬 선수 피안타가 하나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수정이 될지는 또 정정을 신청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1회 포스아웃이 됐기 때문에 3아웃 경기가 끝났습니다. 통산 1세이브를 기록했던 유영찬 선수 2024 시즌 마무리 투수로서 첫 세이브를 올렸고요. 사실 유영찬 선수가 피홈런 맞고 출발을 했잖아요. 최은성 선수한테 그러면서 조금 세이브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타이트하면은 이 선수가 계속 부담일 텐데 석점 차의 리드라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또 동점 상황에서 나왔을 때 끝내기가 나와서 구원승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유영찬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제구가 초반부터 그렇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세이브 기록하게 되면은 뭐 3점 범퇴도 나오고 깔끔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찬 선수 앞으로 계속해서 세이브 올리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MVP는 뭐 당연히 디트릭 앤스 선수고요. 시즌 2승을 달성했고 LG 트윈스가 초반에 일단은 1선발이 앤스기 때문에 앤스는 상대 1선발들을 만나야 됩니다. 뭐 우치나 뭐 등판 스케줄이 바뀌면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앤스가 앞에 있는 두 명의 1선발은 다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 두 선수보다 잘 던지면서 류현진 선수와 후라도를 상대한 LG 트윈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줬는데요. 오늘 뭐 앤스 선수는 KBO 리그 와서 뭐 시범경기, 연습경기 다 포함해서 제일 잘 던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던져준다면 올 시즌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변화구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패스트볼은 계속해서 위력을 더해가고 공격적으로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가 주문한 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워낙 또 컨트롤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계속해서 이렇게만 진짜 던져준다면 저는 뭐 시즌 초반에서 끝까지 리그 에이스가 될 만한 지난해 패디가 있었잖아요. 패디에 좀 비빌 만한 일단 두 경기라 너무 설레발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타자들이 계속 분석해 올 건데 엔스 선수는 본인만의 일단 레퍼토리 더 추가를 하고 또 왼손 타자 상대로 좀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개의 탈삼진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주요 선수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플로코와 소사가 구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 최다 탈삼진 14K이고요. 엔스와 켈리 11K입니다. 그리고 앤드류 수아레즈가 10개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내일 주말 경기네요. 토요일 5시입니다. 임찬규 선수와 하영민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임찬규 선수는 지난 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지만 패전 투수가 되었고, 하영민 선수는 우천으로 등판이 밀리면서 내일이 2024 첫 등판인데요. 과연 이 하영민 선수 상대로 또 LG 타선이 이번에는 좀 많은 점수를 내야겠죠. 예, 그래서 많은 점수를 좀 뽑으면서 시원하게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TV로도 중계를 합니다. 스포티비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윈스 볼 투나잇 기분 좋은 3연승의 밤입니다. LG 트윈스가 이번 주에는 아주 뭐 끝내기도 있었고 무승부도 있었고 뭐 타선이 터진 경기도 있었고 이렇게 S가 호투한 경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상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주말 경기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서 위닝 시리즈 이상을 거두고 다시 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